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간간이 나왔습니다만은 익성이라는 업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검찰이 익성에 대해서 충북 음성의 공장이 있죠. 익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익성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익성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일까요? 우선 이 익성은 1997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원래부터 만드는 거는 대략 저 차량용 차음제, 그러니까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거, 흡음제, 그러니까 결국 그 자동차의 소리 나는 걸 막는, 그러니까 외부 소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부의 뭐 엔진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협력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성이 코링크 사모펀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종잣돈을 대고 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운영 같은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코링크 사모펀드와 연관을 맺게 되는 거는 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 익성이 끊임없이 상장,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정인데 아마 이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모펀드가 익성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코링크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게 왜 이런 판단의 근거가 나오냐 하면 97년에 설립한 이 익성이 2015년 무렵에 2차 전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공공기관에 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한 지금 추정컨대는 2015년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이 여기에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 조범동이 이 익성의 부회장이라는 이모라는 사람하고 사실은 과거에 익성 상장을 위한 실무 준비팀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범동과 익성 부회장 이모씨가 계속해서 익성을 어떻게 하면 상장시킬 것인가. 근데 이 상장에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 준비팀들이 상장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뭐가 하여튼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2016년 6월이죠. 6월. 이 6월에 IFM이라는 걸 설립하는데 이 IFM은 익성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익성이 상장을 계속 실패하고 나서 또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자회사로 2차 전지 문제를 전담하는 IFM이라는 걸 설립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 6월이면 조국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게 2017년 5월이죠.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걸 설립하고 그 다음 달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여기에 보면 2차 전지 육성, 배터리 육성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코링크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이때는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입니다. 거기에 종잣돈을 댄 게 조국 서울대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인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게 2017년 5월인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익성이 자회사로서 2차 전지 문제를 취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 달에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범동이 웰스 CNT라는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죠. 거기 최태식 대표랑 통화하면서 이 이제 소위 입막음용으로 통화하면서 외국으로 도피해 있을 때 그때 익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익성이 만약에 IFM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자금 흐름이, 그러니까 IFM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IFM으로 연결이 되면 WFM, 코링크 전부 다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익성 사장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이 사람이 조범동이가 조국 장관의 조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익성이 2차 전지 문제와 관련해서 IFM을 2017년 6월 달에 설립을 했고 7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발표한 것과 뭔가 연관이 있다. 다 죽는다라는 개념은 조국 장관이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국도 낙마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자기네들은 익성을 상장하기 위해서 코링크 사모 펀드를 이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덩치를 지금 키워야 되는데, 코링크 사모 펀드의 덩치를. 근데 코링크 사모 펀드가 WFM이라는 영어 교육 업체, IFM하고 WFM은 다릅니다. WFM은 그 영어 교육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또 2017년 10월 달에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를 합니다. 요것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17년 5월에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을 하고, 6월에 익성이 2차 전지 문제를 다루는 IFM을 설립하고, 7월에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10월에 코링크 사모펀드가 WFM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 중심에 조범동이 있었고, 그 자금주 역할을 한 것이 정경심 교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제 익성과 그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IFM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IFM의 모 회사죠? 익성이 뭐길래? 이렇게 나가면 다 죽는다. 익성 사장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고 조범등이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미지수지만,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2017년, 아까 제가 10월 달에 코링크 펀드가 WFM을 인수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인수하기 전후에 8월 달과 11월 달에 웰스 CNT에서 10억 3천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 3천만 원 인출된 이것을, 이게 이제 수표로 인출이 되는데, 이거를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합니다. 잘 아시지만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이유는 그 돈의 출처나 사용처나 이런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10억 3천만 원입니다. 10억 3천만 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리저리 해서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생각되는 돈을 다 합치면 10억 원 정도, 10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그두 자녀가 사모펀드에 넣은 돈도 10억 5천만 원입니다. 뭔가 10억 3천만 원, 10억 5천만 원, 뭐 비슷한 그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는 그 10억 3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단서가 될 만한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조범동이 그 웰스 CNT 최태식 대표하고 외국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10억 3천만 원의 행방에 관해서 최태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익성 대표한테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빌려주는 돈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범동이는 그거 나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익성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왜 익성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고 했을까? 아마 익성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10억 3천만 원이. 근데 그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 조범동은 계속해서 그 당시 그 사망한 이모 부회장, 익성의 이모 부회장한테 줬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태식 대표가
아니 그 죽은 사람한테 줬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하고도 다르고. 이렇게 지금 둘이 언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조은동은 계속해서 익성의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날짜별로 익성이 2차 전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게 바로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IFM을 설립하고 7월 달에 배터리 육성 정책을 발표한 것이, 배터리 육성 정책 발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6월 달에 IFM을 설립한 것. 그러니까 익성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면, 아, 이 최초의 정보가 조국 민정수석한테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은 7월 달에 배터리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그때 그 각 공공기관이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럼 그건 누굴 통해서 알았을까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얘기를 조범동 씨가 한 것이고, 그래서 익성 이름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익성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추론인데, 이 문제는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익성 문제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검찰은 또 이 조범동과 최태식 씨가 나눈 녹취록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를 짜 맞춰보면 아마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조범동이 왜 다 죽는다, 이해충돌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실체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